자, 이제 9페이지 행정의 분류부터 들어갑니다. 말이 너무 빠를 텐데, 일단은 예비순환에서 실강을 들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자 특강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인문자 특강 무료니까 다른 강의 듣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이 재밌어져야 돼요. 자,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행정의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법률행위자 행정의, 준법률행위자 행정의. 사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법적 효과, 여기는 내심의 효과 의사. 여기는 법규정에서 발생한다. 구속요소는 의사표시를 요소라 하고 여기는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입니다. 판단인식 관념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행위자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형성적 행정행위에다 암기해야 됩니다. 하명은 의무다. 이거 암기해야 하셔야 돼요. 작부급수 이것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는 의무로 면제한다. 특히 금지, 부작위 의무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연적 자유로 회복시킨다. 알아두십니다. 면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설권행위다. 인가. 인가는 다른 법률행위, 기본적 법률행위를 보충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대리는 뭐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은 판단, 인식, 관념. 여기 위에 있었죠. 판단, 인식, 관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확인 행위로서는 여기 지금 써있지 않지만 뭘 쓰는 게 좋겠다? 재결입니다, 재결. 재결이 들어가야 돼요. 재결이 대표적인 확인 행위입니다. 공증은 증명서 발급, 등록, 뭐 이런 것 정도. 통지는 이 주주 통지 이것보다는 개고, 독촉입니다. 나중에 이런 걸로 좀 바꿔야겠네요. 수리에서는 사직원 수리뿐만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이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성립 요건. 존재에 의한 요건이다. 성립 요건을 결의하면 뒤에 부존재로 가는 겁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중대 명백하면 안 됩니다. 적법 요건도 있고, 적법 요건, 주형 전례, 주체 형식 절차 내용 뒤에서 봅니다. 유효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효력 발생 요건으로 도달하고 중대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행위가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외관상 성립은 안 했으나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해서 나중에 명백까지 가야 돼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얘는 위법하긴 하지만 효력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실시키는 걸 취소 행위라고 부르고 그러한 위법성 정도를 취소 사유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개념이 좀 이중적으로 쓰이니까 나중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행정이 준법률.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만 알아두십니다. 법률행위 행정이 명령의 행정이 하면 의무, 작부급수. 허가는 의무를 해제하고 자연적 자유로 회복한다. 알아두시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설권성, 공익 가능성이 크다. 인가는 법률행위를 보충해줘서 효력을 완성시킨다는 단어도 집어넣습니다. 효력을 완성시켜줘요. 공법성 대리가 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행위는 재결이 있다. 공증에는 뭐 이게 등기등록, 증명서 발급이 있다. 통지에는 개고 독촉이 있다. 수리는 사직원 수리도 있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성립요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데 여기다가 도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전법요건 주형전에 뒤에 나옵니다. 유효요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대명백하지 않을 것, 부존재, 외관이 없는 것. 개념 알아두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무효는 무효사유, 취소사유도 있고 무효사유를 확인하는 것, 취소사유를 취소시키는 것. 개념이 둘로 나눠지니까 그건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자, 형합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행정이 자, 효력 발생. 아,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명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의무라는 걸 기억하고, 허가 중요합니다. 특허 인가는 하명, 의무, 허가, 자연적 자유 회복. 특허는 설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 인가는 기본 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킨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확인 행위 좀 많이 하니까 확인 행위 알아두시고, 수리 행위 이거 두개 정도 알아두십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행정의 취소 철회가 나오죠. 취소 철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이 하면 쟁송 취소라고 하고 처분청 또는 예외적으로 감독청, 행정청이 하면 직권 취소라고 불러요. 원시적 하자.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걸 말합니다. 처분청이 하면 직권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하면 쟁송 취소라고 불러요. 개념 다 알아두십니다. 철회라는 건 발급 당시에서는 적법했어요. 그런데 사정변경에 따라 후에 발생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기소경위 진행에 앞에서 이건 다 했죠.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효과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재량행위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고 했죠.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 또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알아두시고 일탈남용, 외적관계, 내적관계. 재력권의 외적관계로 넘으면 일탈, 내적관계로 넘으면 남용. 내적관계라는 건 이건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관계는 이거 누가 선정해요? 입법자가 재량권을 수여하면서 규범에서 설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재량 수권 규범으로 불러요. 따라서 재량 수권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를 확정해서 그 외적관계를 넘었으면 일탈, 그리고 목적에 반했으면 남용이 됩니다. 사실 판례는 양자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일탈은 명확하죠. 따라서 일탈은 대부분 무효로 가는 거예요. 남용은 목적에 반했다? 불분명하죠. 그래서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배제적 관할이라는 거 특정 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 배제적 관할이 있다. 이런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권리 권한, 법률상의 힘이다. 권한, 많이 쓰는데 법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여기는 자격, 법률을 인정하는 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반사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전법규 해석을 통해서 그 법이 보호하는 얘기다. 법규에서 보호되고 있다.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반사적인 공법이 공유로에서나 행정조직 그 객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로 부과하거나 쉽게 말하면 법이 규율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냥 아직 규율되지 않아서 누리고 있는 이익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해요.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아닙니다. 공법, 공권, 법적 이익, 법률상 이익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국민의 자기이익으로 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국가적 공권은 시험에 거의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국가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십니다. 자, 밑줄 작업 들어갑니다. 행정의 취소. 행정이 발급 대신 원시적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 처분청에 하면 직권 취소, 행심위와 법원에 하면 쟁송 취소가 있다. 철회는 발급 당시는 적법했는데 사정변경에 따라서 후발적 하자가 있어서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킨다. 기소경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에게 효과 부여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 기소경위. 재량행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 결정. 선택의 폭을 정하는 것, 선택.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일탈이나 외적관계에 넘는 것. 남용은 내적관계로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 배타적 관할. 특정 법원만 재판을 할수 있는 관할이 있는 것. 권리, 법률을 인정하는 힘. 관할은 일정한 자격입니다. 법률상 이익은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다. 뭐그 정도만 보면 되고.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입니다. 공권, 법적 이익,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기익을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국가적 공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소, 철회, 이렇게 속독을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요, 더 정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독만으로 해결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 반복을 계속해 줍니다. 원시적 하자라는 말과 후발적 하자라는 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기속재량은 워낙 중요해서 재량권이라는 거 많이 나왔죠. 일탈 남용은 사실 구분은 잘안 해요. 법률상 이익은 워낙 중요하죠.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다. 공권, 보통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자, 놓아서 여기 나오네요. 통상은 개인적 공권, 개인적을 빼고 공권이라고 쓰면 개인적 공권입니다. 개인 행정주체에게 가지는 공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주장을 할수 있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소극적 방어적 공권은요, 자유권을 말하면 행정적에 대한 위법한 자유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어적 공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공권은 2차 대전 이후에 실제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자유권, 여기는 수익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법률이 제정돼야 비로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권 이런 거죠. 시효와 제척기간은 이거는요,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 요건으로서 보는 거예요.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요, 권리가 태생적으로
언제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지 그 권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시효와 제척기간을 법 적용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법률요건이냐 아니면 권리의 속성이냐 그 차이입니다. 즉 법률요건에 해당되면 시효, 그리고 권리의 속성이면 제척권이 됩니다. 보통 형사권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불법은 실제로 기능해서 양과 질과 양이 있다. 위법은 관계 개념이다. 법질서 전체에 반한 게 위법이에요. 그때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위법도 있는데 양자로 구분해야 됩니다. 부당은요, 법을 위반함이 없이 정확히 따지면 부당은 적법이에요. 위법은 아닌 겁니다. 다만 한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소송,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는 행정처 위법부당한 처분 분야에 대한 불법을 행정부 내에 있는 누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겁니다.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소송은 법원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재판을 하는 거죠. 법원이.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은요, 공포성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해서 하는 행정재송의 일종이다. 민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적 일방적 행정권 행사 뭐예요?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적어놔야겠죠. 권익구제를 하기 위한 소송이다. 자, 봅니다. 개인적 공간은 개인 행정주체에 가지는 공권이다. 소극적 공권, 자유권, 자유침해, 배제, 소극적으로 이룩밖에 없다. 수익권, 적극적으로 특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 법률이 제정되어 실현되고, 시효는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 요건, 법정 기간, 제척 기간은 어떤 권리 존속 기간, 기한경로 권리가 소멸한다. 대표적인 게 제척 기간이 이제 쟁송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현관펜션에 들어갑니다. 개인적 공권. 보통 공권이라면 다 개인적 공권이라고 했죠. 소극적, 방어적 공권도 있지만 적극적 공권. 적극적 공권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이 적극적 공권이 됩니다. 불법, 위법, 부당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빠르죠? 여러분도 이렇게 빠르게 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적 공권이라는 단어 정도 알아두시고, 적극적 공권이라는 단어 정도 알아두시고, 제척기간은 쟁송기간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부당 개념은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인정되는 이것도 쟁송의 일종이에요. 항고소송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